우리가 기통이 일어나고 나니까 사람을 가리킨다 그러잖아요, 이제. 내가 이제 스스로 단전이 돌아가고, 소조천, 대조천이 일어나고, 무슨 백회가 열리고, 막 이러니까 나는 지금 이게 막 열렸단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내가 되니까 딴 사람한테 이걸 가리킨다고. 그러고 있잖아. 이제 아르켜 조금 아르키다 보니까 근본을 모르고 아르키다 보면 내가 성생대가 있는 거야 지금. 성생이 되면 어떻게 되냐? 사람을 깐보게 돼 있습니다. 나는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는지 실험해 보면 정확하게 나와요. 지금 깐보고 있어. 나는 이런 거를 다할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낮춰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자연의 힘을 지금 쓰고 있으면 자연의 힘을 못 쓰고 있는 사람을 낮게 보고 있는 겁니다. 요렇게 해서 이제부터 나는 금방 지지고 나도 모르게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무시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가 그 사람들한테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상대를 무시하게 되면 상대한테 내가 배울 거를 배울 수가 없어. 상대를 존중하면 상대한테 배울 거를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다른 거죠. 사람이 내가 돈이 좀 있다가 보면 이제 저거 좀 형편이 없는 사람을 조금 나도 모르게 조금 이렇게 멸시 조금 이래 뭐 멸시 비슷한 거 그런 거 조금 이렇거든. 이러면 이제 적에서 얻어야 될건 나는 못 얻어요. 뭐 경계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이렇게. 그렇게 되니까 저쪽에서 내가 얻어야 될 거를 얻어오지 못한단 말이죠. 세상에 나는 이런 힘은 가지고 있지만 저런 거는 몰라가지고 내가 알아야 될 것들이 또 있거든. 이런 거는 갖추어야 되는 거예요. 스치면 전부 다내 건데 잡으면 내게 되는데 흘러가 보면 내게 안 되거든. 예? 그러면 내가 기통이 일어나고 나면은 많은 사람들을 접하게 돼요, 이제부터. 기통이 안 일어난 사람들이 접하는 거하고 일어난 사람,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접하는 거는 사람이 달라요. 그러면 내가 일반적으로 회사 다닌다든지 무슨 성생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맨날 만나는 게 성생 아니면 학생이고 학생 아니면 또 주위에 이웃이고 막 이런 거였었는데 내가 기운이 열리고 나면 그다음부터 접하는 게 교수도 접하고 저쪽에 이게 국회의원도 접하고 사업가도 접하고 내가 뭐 성생 이런 거 하면서 사업가를 어떻게 만나? 인연이. 그것도 사업가가 내한테 도움 받으려고 오는 인연이 어떻게 되냐고. 내한테 그러한 기운이 있고, 그러한 연장이 있고, 그런 재주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오는 거거든. 그럼 이 사람들하고 우리가 존중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대하니까 내가 공부를 못 했던 거는 이 사람들이 날라줘. 응? 또저 사람들이 접하지 못해가지고 이런 거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안 됐던 거를 내 때문에 저 사람들이 배울 수 있고. 요렇게 해가지고 내가 모지름을 채우는 거거든, 지금은. 이게 큰 공부하는 거죠. 큰 공부를 할 때는 내가 한 자리에 있어도 공부거리가 내한테 다 오고 있다, 이 말이야. 내가 공부해야 될 거는 전부 다 일로 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근본을 알고 사람을 바르게 대하고 오는 환경을 내가 뭐를 맞이하면 이게 전부 다 매끄러 흡수가 되면서 내 힘은 자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내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힘은 스스로 자란다. 한 군데 앉아 있어도. 그래서 이 사람이 거러지로 있어도 그 자리에 그냥 있어도 내가 할 공부는 일로 다 온다 이 말이에요. 어떤 거를 내가 드러나야 될 일이 있으면 내가 쓰레기를 줍고 있어도 내한테 누가 다 들려줘요. 저것끼리 싸움이 잘난 척을 해도 내한테 들린다고, 이게. 그럼 귀는 열려서니까. 듣고 내가 여기에다가 뭔가 내가 아는 방법으로 맞니, 아니니, 이런 걸 논하지 않기 때문에 인점도 흡수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거 못된 짓 하는 것도 그냥 내한테 들리고 보인 거는 다 흡수되는 거예요.
세상에 일 전부 다 계절이 바뀌는 것도 네가 계절이 왜 바뀌노? 이제 네 자식이 막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온도가 바뀌고 막 이거 이러면 내가 공부가 안 되지만 계절 바뀌는 것도 그냥 지나가면서 좀더 흡수하고 있으니까 내한테 전부 다 이것이 아주 깨끗이 전부 다 흡수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5, 2년이 될 동안에 싹 트는 걸못 봤다니까 내 개념으로 봤으면 봄이네 싹 트네 했을 건데 봄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야. 일어나는 것들이 다 흡수될 뿐이지. 봄이고 여름이고 겨울이고 이런 가을이라는 이런 것들을 내 개념으로 이 축을 안 내린다 이 말이죠. 이게 정립을 안 해. 근데 우리가 봄이다 그러고 가을이다 그러고 다 배웠잖아 세상에. 그러니까 봄이 오니까 봄이 왔네. 이런 네가 답을 내리버리잖아. 꼭 봄이라고 그것이 답이냐? 자연에서는 이거는 답은 아니에요. 너희들이 만들어가 봄이라는 걸 지금 결정해 놓은 거지. 정리해 놓고 그 말로 용어로 쓰는 거지. 자연에서는 이게 다른 답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내가 배웠다고 거기에다가 고정관념으로 맨날 그걸 갖다가 봄 되면 또 봄이라 그러고 여름 되니까 여름이라 그러고 1년마다에 4번씩 계속 그걸 익하고 있으니까 너는 그게 안 바뀌는 거야. 이러면 그 안에 더 깊은 거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내가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고정관념에 붙들려 가지고 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안 나오는 거죠. 요런 원리지. 그럼 기통이 열리고 신통이 일어나고 하고 나면은 그다음부터 이 오는 인연들이 내가 여기에 있어도 다 주어지니까 내가 어디 날뛸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 사람들만 바르게 접하면. 또 여기서 내가 더큰 신기의 공부를 해야 될것 같으면 네가 안 쫓아다니도 그 문이 열리고 나는 차원계를 왔다 갔다 하면서 처음 더 공부할 수 있게끔 여기서 다 일어나 준다라는 얘기지. 안 일어나면 말면 될거 아니야? 그런 거를 내한테 그런 일이 안 생기면 안 하면 되고 생기면 하면 돼요.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일이 생기니까 거부하지도 말고 하면 되는 거라. 자연계에서 오든 세상 사람들이 내한테 인연으로 오는 것도 자연계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걸 만드니까 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자연입니다. 석유를 우리가 갖다가 태우니까는 이거는 공해를 일으키고 무슨 이거 환경을 파괴한다는데 이것도 자연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런 걸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는 더 지적인 삶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가는 것이지. 누가 환경이 어떠니 그런단 말이야, 이게. 다 자연에서 나오는 거지. 자연에서 안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우리가 지혜롭게 바르게 쓰면서 우리한테 어렵게 되는 것들을 미리 방지하는 일은 있어도 전부 다 자연이에요. 자연 아닌 거는 없어. 공예라 하는데 공예도 자연이에요. 우리가 이게 좀뭐저 아프리카 같은데 뭐 자연적으로 불이 나가지고 막확 타고 그럼 저쪽에 이게 뭐 화산이 터져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자연입니다. 그게 어떠한 환경을 만들어야 될 때는 자연이 그렇게 이런 아주 그냥 안 좋은 가스도 만들어내고 이것도 자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한테 오는 이것들을 얼마나 흡수를 해갖고 이걸 잘쓸줄 아느냐. 요걸 공부를 하고 우리가 수련을 하고 나니까 깨끗하게 뭐든지 환경을 받아들일 줄 안다. 그러니까 이 환경을 받아들이는 걸 전부 다 내가 활용을 해갖고 잘 지혜롭게 쓸줄 아는 힘을 갖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신한테 무조건 의지하는 게 아니고 내가 실력이 없으니까 신한테 의지하는 거고 실력이 있으면 신한테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인간은 그런 거예요. 인간이 할 일이 있고 신이 할 일이 있으니까 나는 내할 일을 열심히 하면 신은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해야 돼. 이게 자연이거든. 근데 내가 힘이 없으니까 신한테 맨날 매달리니까 내 일을 못 하니까 맨날 그 신들은 자기 할 일을 하는데 내가 매달리 가지고
나는 내할 일을 하나도 못하니까 맨날 심 밑에 있는 거라. 사람이 내 할 일을 열심히 하면 신은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해야만 되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의 묘지를 모네. 홍익 인간들은 자연의 근본을 알고 우리가 신을 운용할 줄 알아야 돼. 운용. 신은 인간을 운용하고 세상을 운용할 줄 모르는 게 신입니다. 인간은 세상도 운용하고 신도 운용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여기 이제 앞으로 홍익 인간들은 신도 운용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세상도 운용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좀 더 운용을 해내야 되는 거라. 그래야 홍익 인간이 돼.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잖아.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지. 사람이. 우리는 간자를 쓰는 것은 아직 사람이 안 된 거예요. 간. 사의 간을 쓰면. 이게 인간이거든. 동물과 사람의 중간이다, 이 말이죠. 중간. 중간. 사의 간자. 그래갖고, 여기 다른 말로 비틀어 놓으니까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니까 중생이라 그래야지. 중생. 그것도 사의 간자, 중, 중간자. 예,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람이 되면은 인자를 쓸 수가 있어요. 사람 인자. 사람 인자는 만들어놨어도 아직까지 적이 내 거는 안 됐던 거지. 우리는 사이 간자를 쓰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인자가 아니잖아요. 인자가 인간 인자인가? 사람 인자죠. 사람이 돼야 적을 내가 쓸 수 있는 내한테 맞는 거야. 사람이 되면 서로가 상생한다 이거죠. 힘이 된다. 인간은 서로가 힘이 안 돼요. 그래서 저 인자로 쓸 수가 없어. 글은 만들어놨지만 언제 저거를 우리하고 이 연결을 해서 이것이 하나 힘이 될 것인가. 이건 다른 겁니다. 글을 본다고 해서 전부 다 내가 힘을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글과 내가 맞을 때 그 힘을 쓰는 거죠. 그래. 우리가 사람이 되고 나면 만물의 영장이 되는 겁니다. 아, 이 사람들을 홍익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세상을 운용한다. 그런 이 세상에 운용을 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이때까지 피땀을 흘리고 희생을 하면서 조상들의 어를 바쳐가며 그렇게 우리가 성장을 해온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이제 세상에 필요한 행동을 못 하면 우리도 또 조상님들처럼 한을 물고 또 죽어야 돼. 시대는 우리가 할 일이 많은 시대가 왔는데 우리는 우리를 갖추지 못해가 할 일을 못 하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과거에는 우리 민족이 할 일이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환경이라 못했고 지금은 우리한테 어떤 일이 왔어요? 국제사회로 네가 오늘 네가 저 미국을 가고 싶으면 오늘 그 대회예요. 하루 만에 24시간에 벌써 간다고. 하루 만에 저 지구 끝을 간다니까. 근데 무슨 일을 못한단 말이야. 우리 선조님들 같으면요. 아이고, 우리 부모님들 젊었을 때만 해도 미국 갈 수 있었나요? 우리가 소련을 가나요? 에? 어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다 갈 수 있잖아. 아, 못할 일이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1차 통일이에요. 우리가 저 나라 갈 수 있으면 저는 우리나라예요. 저 나라에서 일로 올 수 있고 내가 저 나라 갈 수 있는데 이거 우리나라지. 네가 저 나라에 필요한 일을 못하니까 거기에서 네가 상주를 안 하는 거지. 저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 돼가 있으면 저기에서
환영을 하고 여기서 사시도록 하고 다 받쳐주고 이렇게 해요. 너무 나라가 어디 있어? 우리는 지금 빨리 눈을 떠야 돼, 이제부터. 우리는 인류 사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배양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요 지도자들을 양성시키는 양생소가, 이게 해동 대한민국에 여기서 너희들이 뽀지락거리고 살아라 하는 데가 아니고, 여기서 얼른 성장을 해갖고 국제사회로 얼마나 우리가 날개를 펼치고 가느냐. 그 사회에 얼마나 필요한 사람들이 되겠고. 이걸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한 20년 전에는 이걸 깨쳤어야 됐어. 올림픽이 일어나고, 그 후부터는 이 공부를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나와보니까. 하지를 안 했어. 2차 삼회 준비를 못 했으니까 지금 전부 다 이러고 있는 거지. 우물 안에서 오글오글오글 해. 올챙이 때도 오글오글 하다가 깨구리가 됐는데도 오글오글 하면 서로가 조발보야 되죠. 어? 올챙이 때는 그래도 옆으로 다 비비고 서로가 이랬지만 복잡하지만 개구리가 되면 커가지고 고만한 털 안에 우물에는 이 올챙이들이 다 꺼버리면 뒤 밟고 올라가야 된대요. 밟고 너무 대가리를 쳐 밟고 지금 요런 장단인 거라 이 나라가. 이게 우리는 전부 다 지식을 다 갖추었고 대학을 전부 다 나오는 시대인데 대학을 나와가지고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 직장 들어가갖고 일을 쇠가 빠지게 하는 줄 알고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는 줄 알고 그리고 공부는 다 놔버리고 지도자로 크지는 못하고 전부 다 지금 이대로 살면 말이에요 인류의 모순이 되는 겁니다. 인류의 지도자가 안 되면 모순이 돼. 우리가 저 테레비 만들어주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땀 흘리고 저 손발로 테레비를 만들어주면 저쪽에 저잘 사는 사람들은 테레비를 받아가지고 저거는 돈몇푼 주고 떡 앉아 테레비 보고 있다니까.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 모순이에요. 이 기술이 무엇인가 우리가 공부를 할 때는 그 사람들 모순이 아닙니다. 근데 공부가 끝났으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인류 사회에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이러면 모순이 안 되죠. 누구를 가리키고, 너희들이 사회에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이끌어가면서 인류 사회를 지금 가리키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술을 우리는 가지고 있으니까 너한테 기술을 가르쳐주면서 기술 안에 속성들을 우리가 파헤쳐가지고 너희들이 이 기술로 이렇게 해서 나라가 일어나고 너희들이 힘을 갖추게 되면 어떠한 코스를 가고 어떤 인류의 전부 다 손을 잡고 같이 살아야 되는 이 원리도 그 안에 들어있다. 이런 걸 아래케 가면서 기술을 보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 지금 이제 전부 다 후진국들이 우리는 지금 개발도상국으로 시작을 해갖고 맨 나라들은 보통 이렇게 성장을 했다라고 하지만 인류의 70% 미만의 그맨 나라 빼놔놓고는 전부 다 지금 후진국들이 이때까지 잠자고 있다가 지금 꿈틀 때고 다 일어날 때잖아. 우리가 이때까지 커온 이러한 원리를 잘 정리를 해갖고 그 나라들이 잘 성장할 수 있게끔 우리가 나가서 다 도와야 되는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될 텐데 그래서 물건 만들어 갖고 수출을 해 가지고 얼마 GDP가 얼마니 계산하는데 이래 등신더라 어떻게 너네 무슨 짓을 하고 살라고 달라더냐 이제는 가르치는 사업을 해야지 그러려고 전부 다 전부 다 지식인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가리킬 것들이 이런 거 있고 저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 복지도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지고 이 사회가 잘못 돌아가는 환경을 바르게 잡고 이걸 가지고 국제사회에 지금 복지 사업도 아리키고 이는 이제 아주 지적인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아리키는 일. 그게 이제 홍익인간들이에요. 우리가 인류 사회에 우리가 발을 디딜 때는 표가 나야 돼. 큰 발이 움직이는. 이제 그 작업이 시작이 될 때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선배들이,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이게 탁 움치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하니까는,
꼬라지 참 이상하게 보였지만 이제부터 이분들이 일어나서 얼마나 훌륭한 일을 하면 문제는 달라져요. 우리가 보이는 게, 그지? 젊은 사람도 우리 부모님들을 깐보고 싶어 깐보는 게 아니거든. 아무것도 지금 하는 일이 없잖아, 얘. 맨 밥에 줘놔 놓고 그걸 갖고 자꾸 내색이나 하고, 어? 이거 빨래 기버 입혔다고 또 내색이나 하고. 뭐 돈 받을 게 있어야지. 그래, 우리가 그러면, 우리도 그러면 빨래 해줄까요? 갚을까요? 밥을 내가 몇 그릇 해드릴까요? 지금 그게 우리 일인 줄 알았던 거라. 이제 우리 이제 진짜로 우리 부모 세대들이 앞으로 무엇을 하는가 이제부터 지켜보면 돼. 부모 세대들을 지금 조금 어느 정도 아리켜야지. 이제 이 국제사회로 우리가 나가는 일을 만들면 그 전부 다 동참해갖고 나갈 사람은 나가고 여기서 뒷바라지 할 사람은 하고 이러면서 이제 운행이 된단 말이에요. 인류사회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나서는지 이제 근본이 나오는 거지, 이제 이게. 대한민국이 한번 움직여야지. 에?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이렇게 움치고 있다가 이제 깨어나는 순간인데 인류의 빛으로 등장을 안 하고 되겠어요?